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 대공원 운동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 SBS 고교클럽 챌린지 리그 백원구와 메탄고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민 해설위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저희가 KFA에서 주관하는 어떤 초중고 리그를 많이 중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챌린지 리그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프로 산하 팀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코칭 스태프들도 예전에 K리그에서 맹활약하던 선수들이 지금 코칭 스태프로 와 있고 네. 그 코칭 스태프 밑에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뭐 얼마나 많은 좋은 기량을 펼쳐 보이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네. 자, 그리고 오늘 경기를 펼칠 메탄고와 대공고 이 두 팀은 역시 수원 유스 그리고 인천 유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두 팀 현재 성적이 메탄고가 2위, 대공고가 5위인데요. 대공고가 올 시즌 메탄고에 약하죠? 그렇죠. 두 번을 싸웠는데 1대0, 2대0으로 두 번 모두 이 대공고가 패하고 말았는데 네. 경기 전에 김학철 감독을 만나보니까 오늘만큼은 반드시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밝혔는데요. 오늘 아주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라운드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재밌는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다시피 잔뜩 흐린 날씨고요. 뭐 요즘 장마철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강한 빗줄기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조금 전에 많은 빗줄기가 내리면서 그라운드가 물을 아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뭐 쏟아붓는다시피 해서 비가 왔었거든요. 네. 뭐 이 경기 전에 뭐 조기축구회 분들이 이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셨는데 네. 그분들도 뭐 비에 흠뻑 젖을 만큼 아주 많은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곳 그라운드에 물이 곳곳에 이렇게 그 고여 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선수들 연습할 때 보니까 공이 가다가 멈추는 그런 현상도 많이 일어나더군요. 그렇죠. 수중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공중볼이 땅에 착지를 하다가 물이 고인 곳에 이제 공이 가게 되면 네. 볼이 서버리거든요. 그렇죠. 이 점을 또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 내에서 이용을 하느냐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자, 2011 SBS 고교 클럽 챌린지 리그 3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고요. 10월에는 순위 결정전이 펼쳐집니다. 네. 조별리그 3라운드 경기 총 133경기가 펼쳐지고요. 조편성 A조, B조 7개 팀씩 나눠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A조는 이제 중부지방 네네. 팀들이 되겠고 그렇죠. B조는 남부지방 팀들이 되겠고요. 대회 조별리그전은 승점이 승리를 따냈을 경우에 3점, 무승부 1점, 패배 0점 이렇게 해서 승점 그리고 승자승, 득실차, 페어플레이, 추첨순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 수원 메탄고등학교 그리고 인천의 대건고등학교의 경기가 될 텐데요. 수도권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A조, 중부 지역이 되겠고요. 현재 전주 영생고등학교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를 펼친 메탄고등학교 2위를 마크하고 있고요. 풍생고가 3위, 제주 서귀고가 4위, 그리고 대건고가 현재 5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동북고 6위, 충남 기계공고가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그 동북고등학교가 뭐 전통적으로 고교의 강호였는데 네. 올해만큼은 그렇게 힘을 큰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이 좀 아쉽죠. 네. 그리고 특이할 것은 이제 제주 팀이 네. A조에 속해 있네요. 그렇죠. 네. 인천의 대건고등학교 현재 5위 선수 명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K리그 팬들이라면은 골수 팬들이라면은 이름이 기억나실 텐데요. 김학철 감독이 네.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이재걸, 수비에 김종원, 박재현, 박지수, 미드필더 정찬, 김용환, 백경환, 노성민, 그리고 포워드 최영훈, 진성욱, 조대환 선수가 선발로 나오겠습니다.
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권로환 선수가 아주 유명한 선수죠. 그렇죠. 네. 이어서 수원 유스 메탄고등학교의 선발 선수 명단입니다. 골키퍼 김선우, 그리고 강성진, 이상욱, 연재민, 김종우, 최선일, 은성수, 이우석, 이재진, 방찬준, 권창훈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정승훈 감독이 메탄고등학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성원 감독 역시 수원 삼성에서 맹활약했던 선수 네,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또 정성훈 선수, 전북에서 뛰고 있는 정성훈 네. 선수가 있는데, 동명이인이죠. 네. 자, 이제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건고등학교, 작년에 A조 4위, 그리고 최종 순위 결정전에서 이제 7위를 차지했던 팀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 2승 2무 21패를 기록했던 거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적이었어요. 그렇죠. 갈수록 이제 전력이 늘어가는 중에 있는 대건고등학교입니다. 네. 하지만 뭐 최근 성적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풍생고와 1대1, 영생고등학교에게는 0대1로 패했습니다. 네. 자, 이제 맞서 싸우는 수원 메탄고등학교. 일단 메탄고등학교는 하얀색 상하의를 입고 있고요. 작년에 뭐 휩쓸었죠. 챌린지리그 A조에서 1위를 했고 최종 네. 순위 결정전에서도 역시 1위를 했습니다. 9승 1무 2패를 기록했었고요. 그렇죠. 메탄고등학교도 어떤 그 수원구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아주 좋은 팀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였죠. 7월 9일에는 제주 서귀포에 1대2로 패하고 말았네요. 그렇죠. 뭐 메탄고등학교는 뭐 최근에 K리그에 대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최근까지 코치로 있던 고정수 코치가 지금은 수원 삼성 1군의 트레이너로 지금 가 있는데요. 네. 메탄고등학교에서 지도자 경험을 쌓고서 이제 수원 1군으로 가서 이제 본인이 이제 몸담았던 수원 팀에서 네. 후배 선수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메탄고도 마찬가지지만 대건고등학교도 김학철 감독 그리고 네. 코치의 서귀포 코치 모두 인천에서 뛰던 그렇죠. 분들이에요. 뭐 양영민 코치도 뭐 내셔널리그와 K리그 모두 이제 경험을 했던 네. 그런 선수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또 뛰던 팀에서 네. 코칭 스텝을 한다는 것, 또 그만큼 애정을 많이 쏟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아요. 이제 보통 지금 챌린지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 유스 산하의 이제 코칭 스태프들은 네. 그 팀에서 그 산하 팀에서 선수 시절 때 이제 뛰던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인천 대건고등학교가 되겠고요. 하얀색 유니폼 상하이 입고 있는 팀이 메탄고등학교. 메탄고등학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아, 비가 지금 다시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이번 장마 지긋지긋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데, 네. 자, 이 뛰는 선수들, 여름에 덥지 않은 부분은 있겠지만 이 유니폼이 젖어서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프타임에는 이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네. 추위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감기나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장마철 뭐 우리 일반 우리 대중분들도 이제 그 감기 조심해야 되고 건강관리 유념해야 네. 되는데 선수들은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축구 선수들에게 감기는 뭐 쥐약이나 나름이 없습니다. 네. 자, 경기 초반. 네, 선수들이 좀 그라운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볼,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네. 이제 그라운드 패스를 하게 되면 볼 스피드가 빨라지거든요. 네. 그 점을 이제 선수들이 적응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패스 스피드랄지 그런 것도 조절을 해야 되고요. 네. 패스를 이제 돌리면서. 자, 35번 노성민 선수 자리를 이용해봤던 대건고등학교인데요. 자, 경기 초반 코너킥 찬스를 네. 얻어냈습니다. 볼을 안쪽으로 치고 나서 돌아서려고 했는데, 네. 운동장이 아무래도 미끄럽다 보니까 그러질 못했죠. 네. 대건고등학교의 첫 번째 기회. 오른쪽에서 코너킥.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길게 올라온 볼, 골키퍼가 김선호 잡아냅니다. 골키퍼. 이게 아, 예. 뭔가요?
자, 골키퍼 투구를 할 이거는 때. 경고 나올 수 있어요. 네, 결국 경고를 네. 받는군요. 거의, 뭐, 고의적으로도 막았다라는 지금 심판의 지금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경고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메탄고 볼 잡고. 자, 전방에서부터의 이 대공고등학교 압박이 상당히 강한데요. 서두에 대건고등학교가 한 번도 올해 메탄고를 못 이겼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전방부터 압박이 상당히 지금 심한데요. 그렇습니다. 살짝 이제 좀 거친 경기 네. 운영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미끄러워요, 운동장이. 그렇죠. 조심해야 근데 됩니다. 지금 지금, 인천뉴스 대건고 선수 한 네.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헤딩하고 네.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몸싸움 과정에서 좀 운동장도 미끄럽기 때문에 네. 그런 요소가 함께 작용해서 좀 넘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종원 선수 쓰러졌다 일어났고요. 빗줄기가 또 굵어지네요. 네. 계속해서 지금 몇 시간 내내 네. 이 운동장에 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물이 잔뜩 고여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자, 저거 보세요. 지금도 공이 가는 부분이 물이 고여있는 부분에 튀면서 스피드가 빨라져요. 네. 중거리 슈팅도 많이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그라운드 상태인데. 골키퍼들이 상당히 주의해야 될 날씨죠. 오늘 같은 그렇죠. 날은. 공격수들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네. 정말 좋지 않은 어떤 그라운드의 컨디션. 이 속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선수들이 배워나갈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뭐, 이런 경기 환경에서 네. 경기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임기응변 능력이랄까요? 그런 것도 생기게 되고요. 네. 대건고등학교의 프리킥. 지금, 약간 몸싸움 상황에서 거친 네. 면이 있었기 때문에 구두주의를 한번 주심이 주죠. 네. 메탄고 최선일 선수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자, 길게 반대편 바라봅니다. 대건고등학교. 자, 볼 멈춰놓고 그대로 중거리 슛! 저거예요.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멀리서 때려도 오늘 네. 같은 날씨에는 바운드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자, 지금 양팀 선수들이 약간의 신경전을 네.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볼 다룬 거 하나하나에 네. 신경전이 상당히 심한데요. 볼을 컨트롤함에 있어서도 약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대건고등학교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왔습니다. 크로스 올릴 듯. 자, 길게 올렸고요. 좋아요. 반대편 선수 없습니다. 최영훈이나 진성욱을 향해서 네. 볼이 자주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두 선수가 대건고등학교에서는 득점력이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한 번에 올려주고요. 자, 자, 볼 트래핑이 진성욱인데요. 길었습니다. 메탄고와 대건고등학교. 정성훈 감독의 모습이죠. 네. 자, 좀 길게 올라왔고, 이것이 컨트롤이 잘 됐다면은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롱패스였는데요. 진성욱이 지금 5골로 득점 네. 랭킹 6위에 좀 랭크가 돼 있거든요. 네. 진성욱 선수는 또 아주 신체 조건이 좋습니다. 네. 가슴이 상당히 두꺼워 보이고, 몸싸움에 능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파워풀한 능력을 겸비한 그런 네. 포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초반 분위기는 뭐 대건고등학교가 네, 잡아가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메탄고등학교는 지금 살짝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초반에 약간 프레싱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점에 있어서 메탄고 선수들이 약간 주눅이 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볼 스피드를 살려놓는다는 것이 호흡이 안 맞았어요. 네.
자, 중원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볼을 자, 잘라내는 진상욱이 대응 오픈 찬스였는데 그것을 못 봤네요. 자, 역습인데. 네. 자, 정찬의 파울입니다. 다시 보시죠. 지금도 뒤에서 잡아 끌었어요.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에서 볼을 뺏겼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고의적으로 끄는 걸로 봐야겠어요. 자, 진로 방해를 선언을 하죠. 네. 자, 노성민의 파울. 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인데요. 코너킥보다 더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메탄 고등학교. 자, 아무리 경기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어도 네. 지금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어이없이 실점을 하게 되면 뭐 예전에 징크스랄까요? 그런 것이 또 되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건고등학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메탄고 좋은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진성욱이 있다면 수원 이제 메탄고등학교에는 김종우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올라가고요. 헤딩. 자, 수비가 앞서서 아주 골킥이 선언되는군요. 네. 이 선수는 메탄고 연재민 선수가 네. 되겠는데요. 일단 그 양 팀, 자, 다시 보시죠. 조금 전 프리킥 상황. 아, 높이는 적절했는데요. 네. 자, 헤딩이 골대 왼편으로 빗나갑니다. 양 팀의 어떤 출신 학교들을 보면은, 정말 그 수원 인천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 곳곳에 그렇죠. 포진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모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프로 산하 팀인 만큼 뭐 스카우트 작업도 네. 다른 학교보다는 더 잘 돼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대건고등학교 반대편 가야죠. 아, 아쉽네요. 노성민 좀 길었네요. 안 나갔죠. 네, 아, 살렸어요. 자, 정찬 잡아놓고 옆으로 그러나 한 발 앞서서 빼내는 메탄고등학교. 자, 네, 파울 아니에요. 잘 들어갔어요. 네, 볼을 건드렸습니다. 네. 자, 김종원 한 선수 제치고 슈팅 가야죠. 슛! 옆으로 빗나갑니다. 괜찮아요. 대구고등학교는 네. 중거리 슛 시도가 오늘 많습니다. 네, 충분히 슈팅을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죠. 네. 자, 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 네. 속에서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다시 보시죠. 이 인천대공원 운동장이 네. 관중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뭐 우산을 들고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역시 중원에서는 대공고등학교가 자, 치열합니다. 네. 지금 메탄고등학교도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수들과 미드필드들이 이제 조금씩 전방으로 라인을 올리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주심이 이제 양팀 선수들에게 구두 경고를 해주는 네.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조금 신경전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 그렇죠. 경기입니다. 왼쪽으로 길게 줍니다. 떨어뜨려 주고요. 걷어내는 메탄고. 다시 헤딩 투입. 자, 왼쪽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돌리고요. 그대로 볼 통과합니다. 자, 진성욱이 잡아야 되는데요. 수비 두 명 따라 붙으면서 볼이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진성욱의 활약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대가 되는데 네. 움직임이 좋거든요. 움직임의 네. 폭도 넓고 대건고 오른쪽에서 드로인 시도인데요. 짧게 진성욱 수비 두 명 달고 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 나갔어요. 올라가야죠. 자, 짧게 크로스 올리고요. 걷어내는 메탄. 자, 오른쪽 진영에서 계속해서 드림 공격입니다. 대건고등학교. 자, 짧게 진성욱에게. 자, 수비 세 명이 주의를 둘러싸고 대단합니다. 네. 자, 걷어내는 메탄고 그러나 볼이 자, 넘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게 뭔가요?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자, 멜탄고등학교 이재진 몰고 갑니다만은. 네, 파울 아니죠. 대구고등학교. 지금은 이재진 선수를 도와주는 선수가 좀 아쉬웠네요. 그렇죠. 네. 역습 스피드가 다른 선수들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네. 이재진이 혼자 외롭게 지금 공격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길게. 자, 볼 살려내고요. 메탄고. 자, 잘게 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한 번에 왼쪽으로. 그보다는 오른쪽 지금 노마크 찬스 선수가 있었는데요. 네. 메탄고도 조금씩 진영을 끌어올리면서 공격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짧게 드로인하고요. 자, 좋아요. 사세요. 미끄러워요. 크로스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왼쪽 코너에서 드로인 걷어내는 대건고등학교. 이재석 코치가 아주 매섭게 경기를 바라보고 있네요. 네. 양 팀이 뭐 코너킥, 드로인, 세트피스 상황을 비슷한 네. 지역에서 한 번씩 얻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협적인 장면으로 연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위협적인 슈팅이 양 팀 통틀어서 많이 안 나왔죠. 네. 자, 빈 공간을 찾고 있는 메탄고등학교인데요. 왼쪽으로 길게 줍니다. 헤딩. 자, 이재진 쪽인데요. 볼 컨트롤이 여의치 않네요. 뒤에서 수비하던 이 지금 박지수 선수의 파울인데 네. 오늘 양팀 선수들이 몸싸움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잡아 끌죠. 자, 그 정면 돌아서서 왼발 슛. 힘없이 골키퍼에게 굴러갑니다. 저것이 이제 완전한 그라운드 상태였으면 네. 더욱 이제 좋은 슈팅 센스로 갔을 텐데 네. 운동장도 미끄럽고 볼 지금 상태도 물이 묻었기 때문에 미끄럽거든요. 네. 자, 하지만 이 돌아서면서 슛을 시도하는 그 네. 장면 동작이 상당히 빨랐어요. 그렇죠. 저런 슈팅 타이밍에서 제대로만 볼이 맞았더라면 네. 뭐 여지없이 골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번엔 대공고등학교입니다. 내줘야죠. 아, 짧아요. 짧았네요. 노성민. 자, 한 번에 보는데요. 아하, 땅볼 슈팅이었고요. 네. 저런 상황에 또 실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볼 컨트롤이 좀 길었습니다. 어, 아니에요. 자, 오른쪽으로 줬는데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 네. 자, 흘려준다는 것이. 지금 공격할 때 보면 벤치에서 중거리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벤치도 역시 양팀 벤치 모두 뭐 기회가 생기면 때려라 때려라 이런 질문을 할 텐데. 네. 자, 전방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인지 지금 중앙에 수비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 양팀 모두. 왼쪽 측면 이용하는 대건고등학교. 네, 좀처럼 슈팅 찬스를 안 주고 있죠. 자, 수비 막고 나갑니다. 자, 짧게 주고받는 대건고등학교인데요. 컨트롤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볼도 미끄럽고 그라운드도 미끄러운 상황. 네. 잘게 잘게 이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 굵은 것이 이런 그라운드 상태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중전에서는 오히려 이제 로빙 패스랄지 정확한 네. 짧은 로빙 패스나 긴 전환되는 패스 이런 패스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죠. 네. 볼이 이제
그라운드에 닿게 되면 볼 스피드가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볼을 띄우는 그런 패스가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K리그 같은 경기에서 보게 되면 비가 많이 오는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칩샷으로 네. 많이 패스를 시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소위 말해 찍어 찬다 그러죠. 그렇죠. 요즘은 뭐 고등학교 선수들만 해도 또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뭐 칩샷 같은 것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선수도 지금 여기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이제 내년까지 드래프트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K리그에서. 네. 내년 드래프트에서 뭐 우선 지명 선수로 뭐 각 프로팀 소속 프로팀에 들어가게 되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뭐 경남에서 뛰고 있는 윤일로 선수랄지 그런 선수들도 윤일로 선수는 뭐 진주고등학교 경남 뉴스 진주고 출신인데요. 네. 이 챌린지 리그를 통해서 많이 기량이 발전한 선수 중에 하나고요. 지금 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의 이제 월드컵에 참여를 하게 된 최종 명단에 들어갔는데 네.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아직 비는 잠시 멈춘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계속해서 왔다가 안 왔다가 오락가락하고 네, 있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변덕스럽네요. 네. 찍어 차준 볼이 수비 막고 튕긴 것 다시 정찬 선수가 잡습니다. 자, 가운데 들어갈 틈이 없어요. 계속 지금 미드필더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자, 메탄고등학교 자, 앞으로 나가는데요. 자, 왼쪽으로 나가는 선수 있는데요. 패스가 이어지지 못하고 자, 중앙으로 이동 다시 왼쪽 측면. 자, 짧게 때려야죠. 아하. 자, 수비가 와서 꺼내냈습니다. 네. 이재진. 자, 그래도 지금 이재진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빈 곳을 잘 봤고요. 뭐 양 팀 선수들 중에 이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은 종종 네. R리그라고 K리그 2군 리그에서도 가끔씩은 이제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3학년 선수들은 이제 가끔씩 이제 성인 무대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적응차 리그에서도 출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너킥 짧게 연결되지 못했고요. 자, 드로인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왼쪽 선수 잘 돌아섰어요. 자, 노성민 선수가 커버 플레이했습니다. 방찬준인데요. 네. 상당히 제구 조건이 좋아. 지금 1m84cm인데 제공권이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 자, 이번에도 짧게 올려주고요. 자, 슛! 자, 수비 맞고, 붕 떠오른 볼, 아, 이제 뭔가요? 그러나, 어떤 다이빙에서 잡아내는, 인천 대공고 골키퍼, 이재걸 선수인데요. 네, 이재걸. 공중볼 처리가 미숙했어요. 집중해야 돼요. 네. 지금 화면에도 잡힙니다만은, 네. 물이 탁탁 튀길 정도로. 그렇죠. 그라운드에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그 이재걸 선수, 볼을 놓쳤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볼이 미끄럽단 말이죠. 그렇죠. 장갑에도 물이 묻으면 똑같이 미끄럽기 때문에요. 네. 수중전에 있어서 가장 힘든 포지션은 아마도 네. 골키퍼가 아닐까 싶은데 다시 보시죠. 여기서 자. 네. 미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경합하는 선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평범한 이제 점핑 캐치 작업에서도 실수를 한다는 것은 네. 날씨 탓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이재진 쪽으로 왔는데요. 이재진 중앙으로 걷어내는 대공고등학교.
자, 전반전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서서히 대탄고등학교가 다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네.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던 대공고등학교가 못 살린 게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자, 오른쪽 측면을 이용하는 매탄고등학교. 자, 수비 두 선수 쫓아가고 있고요. 늦었어요. 자, 조금 네. 길었습니다. 아, 코너킥이네요. 자, 메탄고 7번 이상욱 선수의 돌파 장면이었는데요. 역시 그 사이드 어태커들은 크로스 올리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정확한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고요. 네. 공격수들과 아이컨택이 돼야만 되죠. 그렇죠. 자, 이제 작전을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무위로 돌아왔고요. 다시 한번 같은 위치에서 코너킥을 차겠습니다. 이제 불안하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 저런 세트피 상황에서는 펀칭해내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예. 잡는 것이 오히려 불안할 수가 있어요. 자, 길게 보냈는데요. 볼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 강성진 선수가 반대편으로 돌아뛰면서 네. 볼을 한번 컨트롤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코너킥이 좀 길었습니다. 자, 김학철 감독인데 네. 오늘만큼은 이겨보겠다고 했거든요. 오늘 경기 특히 주문이 많은 김학철 네. 감독입니다. 이재걸 골키퍼의 골킥. 왼쪽 측면을 이용해 봅니다. 짧게 주고 자, 좋은 패스였는데요. 자, 그럼 바로 줍니다. 메탄고 걷어내는 메탄고등학교. 예, 대공고등학교 왼쪽 측면에 김종원 선수의 오버래핑이 상당히 오늘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크로스 타이밍만 잘 잡으면 네.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득점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왼쪽에 지금 공격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 번 해주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왼쪽. 아. 자, 저 부분이 지금 그렇죠.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최용훈 선수가 뛰어가 봤는데요. 이런 날씨에서는 정확하게 발밑에 떨어질 패스가 필요하죠. 네. 저렇게 공간 패스를 하게 되면 볼이 이제 그라운드에 닿는 순간 볼 스피드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네. 찌린 선수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료 선수들을 이제 위하는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서로서로 체력을 좀 아껴야 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체력 소모가 좀 많거든요. 평소보다. 자,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공고등학교. 지금 중계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그렇죠.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자, 역시 진성우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 두 선수가 빠르게 압박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진성욱을 마크를 할 수밖에 없죠. 메탄고등학교는. 네. 수비 진영에서 짧게 볼을 주고받고 있는 메탄고. 왼쪽 측면으로 주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컨트롤이 전체적으로 길어요. 네. 자, 길게 걷어냅니다. 그 벤치에서의 어떤 주문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네요. 그렇죠. 예.
노성민의 드로인. 연결되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골킥이죠? 네. 아, 코너킥이군요. 네, 코너킥이군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의 코너킥입니다. 자, 땅볼로 주는데요. 아, 자, 백경환 잡았습니다. 왼발 걸리나요? 백경환, 왼발 백경환! 슛! 어, 가까스로 잡아냅니다. 딱 놓쳤어요. 아, 자, 리바운드 슈팅까지 노려봤던 대공고등학교. 자, 백경환. 이번에는 뭐 약속된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수비를 이제 따라붙게 해주고요. 그 네. 빈 공간을 백경환이 돌파를 한 이후에 네. 바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요. 오늘 경기 들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시죠. 여기서 한 점 제치면서 왼발로 방향 꺾어서 슈팅을. 아, 잘 때렸는데. 네. 힘만 조금 더 실렸더라면은 네. 골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발에 정확하게만 발등에만 맞았으면 뭐 가까이서 대포알 같은 슈팅이 나올 뻔했어요. 그렇죠. 자, 잘 연결했죠. 네, 자, 대건고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짧게 주지만 조금 정확하지 못한데요. 정찬 쫓아가고요. 태클로 연결. 자, 걷어내는 메탄고등학교. 경기가 조금씩 네. 이제 과열되고 있는데요. 자, 경기 분위기는 계속해서 대건고등학교가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슈팅 이후에 백경원의 슈팅 이후에 대건고의 분위기가 살아났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골이 들어가게 되면 뭐 시너지 효과는 뭐 120% 나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헤딩으로 오른쪽으로 떨어뜨려주고 연결이 됐습니다. 자, 왼발로 돌립니다. 골키퍼 정면. 자, 이제 뭐 장군벙군하네요. 네. 자, 메탄고등학교 방찬준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자, 슛 자체는 좋았는데 방향이 이제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자, 태클로 걷어낸다는 것이 지금 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대건고등학교. 자, 중앙으로 땅볼 크로스. 아,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진성. 자, 후방에서 슛.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자, 진상욱의 발까지 안 걸리네요. 네. 대건고등학교가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김용환의 마지막 슈팅이었는데 오른쪽에서 코너킥 맞이하는 대건고등학교. 오늘 코너킥이 양 팀이 많이 차보고 있는데요. 네. 어떤 효과적인 플레이는 아직까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플레이가 나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세트피스가 한번 나왔는데 그렇죠. 자, 이번엔 그대로 올려주고요. 헤딩. 자, 펀치로 걷어낸 볼. 아, 왼발로 슛을 날려봤지만 약간 빗맞았고요. 자, 메탄고등학교 역습 찬스입니다. 자, 역습이에요. 역습이에요. 왼쪽으로 왔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선수도 있는데 자, 볼을 뺏기고만 해요. 자,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자, 연재민 왼쪽으로 길게. 자, 원터치 패스로 이어나가 보는데요. 정확도가 약간 부족합니다. 메탄고등학교가 지금 전반 30분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좀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정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메탄 고등학교의 패스가 대강 네. 고등학교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럼 활로를 네.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글쎄요. 미드필더 선수들이 이제 예. 서로 합심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원터치 패스 네. 올려나가는 것도 공격과 미드필더 예. 라인을 좀 좁혀 나가면서 네. 짧은 패스로서 네. 이제 경기를 짧게 쇼패스로 풀어가게 되면 약간씩은 정확도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업사이드예요. 수비 뒤쪽에 네. 있다가 지금 나오면서 볼을 받았던 이상욱 선수입니다. 자,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요. 비가 다시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참 비가 그칠만 하면 또 내리고 또 그칠만 하면 내리고 변덕스러운 날씨네요. 길게 쳐줍니다. 자, 왼쪽으로 흐른 볼. 그러나 파울이 맞아요. 밀었죠. 네. 마음이 좀 앞서다 보니까 이제 헤딩하는 경합 과정에서 좀 밀었던 그런 장면인데요. 네. 최영훈 선수. 사실 경기 중에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저런 장면에서 본인이 민 줄을 몰라요. 모르죠. 예. 서로 이제 볼만 보면서 몸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뭐 상대를 쳤는지 밀었는지는 감지를 못하죠. 네. 자, 넘어진 선수 발 맞고 볼이 흐른 오른쪽으로 연결해 보지만 또 다시 걷어내는 대건고. 중간에 커트합니다. 대건고등학교. 자, 공격까지 가서 어떤 슈팅까지 이어지는 공격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메탄고등학교인데요. 그렇죠. 오히려 뭐 대건고등학교가 지금 객관적 기록으로 봐서는 약체로 평가되는 팀인데 네. 더 공격이 활발하거든요. 네. 자, 이번에도 왼쪽 측면 공략합니다. 이재진의 태클. 두 선수가 태클이 들어가요. 자, 발바닥에 보였다 이거죠. 그렇죠. 조금 거치긴 했는데 네. 주심으로서는 이제 한 번은 좀 놔두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볼을 툭 치고 나서 두 선수가 들어갔어요.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네. 자, 이재진 선수 입장에서는 섬뜩하죠. 그렇죠. 한 선수가 발바닥을 보이면서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이게 두 선수가 한꺼번에 다 이제 태클을 들어오니까요. 네. 자, 김종우의 코너킥. 자, 펀칭. 자, 멀리 가지 불안한데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건고등학교 선수가 있네요. 자, 길게 한 번에 넘겨준 볼 연결이 되지 못합니다. 중앙에서 자 역시 이번에도 또 데크리 깊게 예. 들어가는데 박지수 선수가 네. 지금 상대 선수 뒤에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거든요. 네 이번에도 네. 구두주의를 주는데 오늘 주심이 약간씩은 카드를 아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대건고 왼쪽 측면 패스가 길었습니다. 자,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는 인천대공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4시 35분이 좀 지났는데요. 네. 거의 뭐 해가 진 것처럼 어두운 이곳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은
5시, 6시를 네. 넘어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저녁 시간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올려준 볼 헤딩. 좀 거리가 먼데요. 골키퍼 이번에도 살짝 쳐놓고 다시 잡아냅니다. 볼이 많이 미끄러워요. 그렇죠.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는 눈뜨기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네, 시야에 뛰는 선수들은 뭐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정지된 상태에 있는 골키퍼들은 시야에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전반전 37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0-0 양팀 득점이 없습니다. 자, 지금 중계석에 있는 중앙 부근인데 네. 비가 참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는데요. 네. 대공고등학교 왼쪽 측면에서 지금 크로스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측면 공격이 많은 반면에 또 메탄고등학교의 측면 수비가 더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를 바로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데 파울입니다. 자, 중간에 커트. 아하. 패스가 세밀해질 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날일수록. 일단 전반 말미로 향하고 있는 오늘 경기. 예, 일단 메탄고 입장에서는 경기 전반적으로 지금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대공고등학교는 역시 골 결정력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철 감독도 결정력 얘기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도 뭐 슈팅 기록 개수는 아마 어린 짐작으로도 대건고등학교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오늘 하프타임 때 양팀 벤치에서 할 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김학철 감독의 이제 하프타임에서의 주문이 더 바빠질 것 같은데. 네. 네, 메탄고등학교. 자, 역시 중원에서 패스 연결이 끊기고 마는군요. 특히나 뭐 지금 최근에 네. 승 4경기 동안 승이 없어요. 대건고등학교가 네. 2무 2패를 지금 최근 4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승리를 맛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상대가 또 메탄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이 4경기 동안 승리를 못한 경기 중에 메탄고등학교의 경기가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공격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이 안 나고 있는 대공고등학교고요. 점유율 면에서도 6-4 정도로 아마 대공고등학교가 앞서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왼쪽 측면 돌파 시도합니다. 자, 좋아요. 왼쪽 뒤로 빼줄 볼. 자, 반대죠. 슛이 수비에 걸립니다. 자, 측면 돌파까지 좋았는데. 투골 슛 하지만 뜨고맙니다. 자, 이 찬스는 너무 아쉬운데요. 네. 자, 왼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었던 대건고등학교인데요. 자, 측면이 완전히 무너진 틈을 타서 네. 돌파를 시도했었는데 거의 뭐 패스 한 번이면 골이다 싶은 상황이었거든요. 자, 다시 보시죠. 이 왼쪽 측면을 완전히 허물었고 조대환 선수가 뚫었고요. 네. 최영훈이 2차적으로 슈팅을 시도했고 중거리 슈팅이 자, 디딤바라고 좀 네. 멀었네요. 김용환의 마무리 슈팅까지 있었는데 네. 자, 오른쪽 공간 잘 봤습니다. 메탄고등학교. 그러나 볼이 밖으로 나가네요. 네. 평범한 상황 같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볼 스피드거든요. 네. 자, 패스 연결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컨트롤이 좀 길었고요. 대건고 오른쪽으로. 안 나갔어요? 자. 돌아서면서 돌파를 시도해봤던 정찬 선수였습니다. 짧게 들어인.
진성욱이 오른쪽 돌파를 시도합니다. 자, 수비 역시 두 명이 달라붙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코너킥을 유도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의 코너킥. 지금 코너킥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상당히 많은데 하나 정도는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도 역시 땅볼로 짧게 주고요. 올라가야죠. 이번엔 크로스가 반대편으로 길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벗어나는군요. 김종원 선수가 다시 잡았고요. 수비 한 명 제치고. 자, 좋아요. 수비 막 돌아갑니다. 김종원 선수의 오늘 돌파력은 칭찬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주 보이는데요. 이번에 반대편에서 대군고등학교의 코너킥. 정찬 선수가 차는데. 네. 자. 자, 짧게, 지금 빗 맞았죠? 자, 높이 뜬 볼. 헤딩으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연결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길게 벗어나는. 자,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공격하는 대군고등학교. 저희가 이 멘트를 안 하고 있으면은 네. 참 빗소리가 참 거세게 나고 있는데요. 자, 패스가 자꾸 이렇게 끊기고 있는 메탄 고등학교고요. 자, 짧게 짧게 연결합니다. 정찬 왼쪽으로 돌아서야죠. 서면서 진성욱. 야, 오른발에 걸리지 않네요. 컨트롤이 힘들어요. 네. 자, 양팀 선수들 힘들겠지만 조금만 네.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움직임상으로 이제 이 선수가 어떤 것을 의도하고 이 동작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냥 보이는데 그것을 뜻대로 하질 못하죠. 네. 자, 이번에도 살짝 멈춰준 볼이 그대로 네. 튀고 맙니다. 방금 전에도 진성욱이 분명히 돌아서는 동작이었는데 네. 볼 컨트롤을 이제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짧게 이어주고요. 뒤쪽에서 중거리 슛. 저런 상황 조심해야 돼요. 네. 볼이 쓰게 되면 이제 뒤에 2선에서 쇄도하는 선수가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장대비가 내리는데요.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팀 0-0 인천과 수원이 득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전반전 경기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천대공원 운동장입니다.